모습은 뉴질랜드 북부를 강타한 태풍 가브리엘의 영향 때문인데요. 와이파와 방목장이 물에 잠겨 20마리 이상의 소들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들이 목까지 차오른 깊은 수심으로 입사할 위험이 커져가고 있는 그때, 소의 주인이 소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영상에서 주인은 소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기 위해 소들을 불렀으며,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소들이 주인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소들은 500m를 헤엄친 끝에 강물에서 빠져나왔고, 수의사에게 치료가 된 뒤 안전한 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신이 기른 소들을 구하기 위해 큰 소리를 지르고 그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헤엄친 소들의 모습에 수의사인 루프와 젤링은 소들이 주인을 사랑하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들은 수영을 즐겨 하지는 않지만 한 번에 몇 킬로미터까지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수영을 잘하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